나는 옛날 방송을 절대 들을 수 없어. 너무 부끄러워. 아, 저건 너무 자기적인가요? 네, 문장의 소리를 생각하면 이 세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잠수함이라고 적었는데요. 물 밑에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잠수함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잠수함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공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육지로 미사일을 쏘아올릴 준비를 하면서 물 밑에서 뭔가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학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마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첫 번째 키워드 잠수함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글루라고 적었는데요. 아주 추운 지역의 이누잇들이 이글루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포근하게 잠이 드는 장면을 생각하면 책방의 느낌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 얼음 조각들을 모아서 쌓아서 집을 만드는 건데요. 그 얼음 조각들이 저한테는 약간 책 같기도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문장의 소리를 생각하면 한 회 한 회가 모여서 완성된 이글루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책으로 만든 공간, 말로 만든 공간, 문학으로 만든 공간이 저한테는 문장의 소리 같기도 해서 이글루라고 두 번째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라디오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문장의 소리는 라디오입니다. 문학이야말로 라디오 시대와 가장 어울리는 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고 전파를 만들어서 어딘가 닿으려고 하는 시도 같은 것들은 저는 문장의 소리 같아서 문장의 소리야말로 이 시대의 라디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학과 가장 닮은 라디오라는 매체 키워드 세 번째를 라디오로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왜 박물관이냐? 문장의 소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작가들의 목소리 박물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작가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텍스트와 사진으로 만나죠. 그런데 문장의 소리는 오디오입니다. 라디오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작가의 소리에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아, 저 작가의 목소리가 저럴 줄은 몰랐다. 글은 많이 읽었지만 말을 접할 기회는 없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아, 문장의 소리는 작가들의 목소리 박물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소리인데요.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상에는 그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 사람의 소리에 집중할 수 없는데 문장의 소리는 본질적으로는 라디오입니다.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작가가 하는 말, 그 작가의 호흡, 그 작가의 쉼, 그 작가의 떨림까지도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에 중심을 둔 아날로그 매체 중에 몇 안 되는 우리들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급식을 꼽았는데요. 저는 청소년들한테 급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식은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의 소리는 모든 스태프들이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작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굉장히 학교에서 중요한 급식과 같은 역할을 이 문학계에 문장의 소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문장의 소리는 작은 골목, 또 책상, 밥 이 세 단어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문장의 소리 스튜디오를 갈 때 만났던 작은 골목이 기억나고 또 거기서 접했던 많은 문인들 혹은 그 문인들에게서 들었던 말들이 저한테 일종의 하나하나의 골목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스튜디오에 있었던 책상이 떠오르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책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책상 또한 그 문인을 만나는 공간에 있는 물건이었지만 무언가를 배우는 공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책상이 먼저 떠올랐고요. 마지막 밥은 늘 그 문인들 만나고 나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했던 자리에서 느꼈던 따뜻함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DJ를 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작은 생활비 그것이 저에게는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가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문장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떠올린 세 단어는 싱잉볼, 게릴라, 공기 이렇게 세 개인데요. 싱잉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예요. 땅하고 치면 굉장히 주파수가 좋은 공명음이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문학의 역할, 또 문학을 가지고 일단 라디오 독자들을 만나는 일이 그런 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게릴라 처음 그 시작을 할 때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게릴라적인 뭔가를 한다, 시작한다.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좀 건강한 질을 가진 그런 문학적 게릴라, 문화적 게릴라, 예술적 게릴라 이런 그 존재들이 좀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문장의 소리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했으면 하는 게릴라적 축하를 드리고, 숨쉬는 일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니까 문학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 존재 조건이니까, 어떤 문화적 공기, 예술적 공기 이것이 충만해지는 사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조영우 PD님께서 저를 말탁해 주셨거든요. 정말 운명의 저를 디젤 해보지 않겠냐는 얘기 했을 때 놀랐었는데, 제가 이후에 에란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알려졌는데, 어쩌면 그 이면에, 그 이전에 문장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장의 소리 DJ를 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문장의 소리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의 인연들, 그리고 동료 작가와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창구가 된 거죠. 그래서 문장의 소리는 저에게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문장의 소리가 야외 방송을 한번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글날이다 보니까 세종대왕 릉 앞에 가서 했어요. 많은 시골 어르신들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은 뭔가 약간 더 이제 가수분들도 나오시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나 봐요. 작가 게스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따분해하시고 처음엔 다 처음이니까 취자를 확보하는 것부터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간 일이어서, 근데 조금 조금씩 청취자가 늘고, 아 너무 신기해 이런 반응들이 들리고, 세상에 그 지루한 문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풀타임을 다 듣게 되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제 바람으로는 전원일기보다 더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에 만에 때 또 축하 영상 찍으러 오시면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응원하고 성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천에까지 갑시다. 제가 환갑돼서 다시 한번 이런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축하하고 그리고 더 힘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상한가? 이건가?